돼지는 목이 굵어서 구조상으로 평생 땅만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어진 짐승입니다. 얼마나 돼지가 불쌍하냐면 평생 하늘을 한 번도 못 봅니다. 이게 고개가 못 들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데 이 돼지가 유일하게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있대요. 언젠 줄 아세요? 넘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는 하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다 넘어지면 우는데 돼지는 넘어지면 웃는 데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이 보인다고 깔깔대고. 돼지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돼지는 넘어졌을 때만 하늘을 본다. 남들은 넘어지면 울지 몰라도 우리는 넘어지면 웃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더 잘 보이니까. 남들은 실패했다고 울지 몰라도 우리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잘 보이니까. 살다가 넘어질 때도 있죠. 대저 의인이라도 일곱 번씩 넘어지는데 우리라고 왜 안 넘어집니까? 그러나 넘어졌을 때 울고만 있지 마세요. 넘어졌을 때 눈을 떠보세요. 넘어진 김에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계셨지. 하고 넘어지고 보니 하나님이 계셨네요, 하나님이 계셨네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살았네요. 내겐 주밖에 없나이다.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눈은 벌써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준비가 됐는데 네가 나를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오늘도 누가 날 쳐다보나, 누가 날 쳐다보나, 누가 날 쳐다보나 하다가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스스로 평안할 때라든지 하나님을 쳐다보면 눈 맞았네, 눈 맞았네, 내 능력을 내게 베풀마. 기도는 하나님과 눈 맞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하고 눈 몇 번 맞추셨어요? 지금은 주님하고 눈 잘 맞고 계십니까? 눈을 스스로 들면 평안하거니와 하나님이 보라고 넘어뜨릴 때는 그것도 복이지만 넘어지고 보지 말고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눈 맞추면서 내겐 주밖에 없나이다, 내겐 주밖에 없나이다, 그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든 때도 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우리 고등처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새해부터 우리 신앙의 믿음의 단추를 잘 꿰매야 하죠.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한 해의 예배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1학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강중침 등록교인 중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회 홈페이지 장학생 신청 서류를 받아 절차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나 복지장학위원회 김근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또 우리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예배에 우리가 고등초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 첫 시작을 예배로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고등초에게 주님의 은혜가 한이 없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신앙의 단추를 잘 끼웠으니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믿으며 얻는 그 복과 축복을 누리는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새해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특별하게 05년생 신입생 새내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리면 이곳도 우리가 각자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처라는 이름 아래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05년생,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 2학년, 3학년 여러분들도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도 저와 함께 고등처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참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처라는 이름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로의 보폭을 잘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템포를 잘 맞추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는 발이 빠르다고 해서 빠르게 걷고 누구는 천천히 걸으면은 그러면 함께 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곧 우리 고등처는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걸음으로 이렇게 잘 걸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예배에 대한 같은 시각과 같은 보폭을 가지고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요. 다음 주는 예배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 다음 셋째 주는 기도에 대해서, 넷째 주는 찬양에 대해서, 마지막 주는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구원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제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천상훈 전사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느냐, 그것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제 간증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큰 도움과 도전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그 전에 저를 정식으로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행복하고 즐거운 고등처를 만들어 가고 싶은 고등처 총괄 천상훈 전도사입니다. 박수! 안 치는 사람이 두 명 있는 것 같은데 박수 쳐주세요. 저는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이 신학교에서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침례교단에서 사역은 지금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중침에 온 지는 우리 2021년 올해로 4년 차가 됐고, 고등처는 2년 차 맡아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례교단에서 침례교 목사님이신 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저의 골수 전체가 침례교로 완전히 찌들어져 있는데, 저는 침례교단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침례교단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침례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쯤 하고 이제 저 여러분에게 저의 구원 간증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요, 저는 이렇다 할 구원 간증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런 간증, 그런 놀라운 일은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고등처 여러분들 대부분이 저하고 비슷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그런 경험들은 다 있겠지만, 그렇지만 누가 너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니? 라고 질문을 하면 난처하고 당황하죠.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계기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태신앙.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한 계기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이거 구원 간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참 그렇죠.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이 어렵죠.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좋아요. 이렇게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런 계기, 간증,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슬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면 비 맞는 것 같진 않지만 어느샌가 내 옷이 다 젖어 있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온 동안 저는 어느새부터인가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교회 가자고 데리러 오신 그 선생님을 피하면서 저 뒷동산에 올라갔고 그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그 생명의 떡, 그것을 거부하려고 치는 그 떡 안 먹심도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 좋았거든요. 예배 드리는 게 좋았고 교회 오는 게 좋았고 교회에서 사는 게 좋았습니다. 마침 진짜 저희 집도 교회였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이걸 진짜 저의 엄청난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를 때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우리 모태신앙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안 좋아하는 아이들 있나요? 어릴 때부터 난 예수님 싫어, 난 교회 싫어, 그런 아이들 없죠. 어릴 때는 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청소년이 되고 나서부터, 정말 청소년이 되고 나서부터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것에 대한 물음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죠. 지금 우리 3학년의 시은이 예배 드리고 있죠, 박시은. 우리 시은이가 지난 작년 겨울 캠프 때 그 캠프 오기 전까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가, 그걸로 얼마나 머리 터지게 고민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청소년이 되자마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그런 고민을 해왔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 고민을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내가 이것이 정확하게 나한테 정립이 딱 되어 있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하고 봉사를 어떻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좋아해도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청소년 캠프를 갔었는데 중1 때는 캠프가 없었거든요. 그때 중2 때 처음으로 청소년 캠프를 갔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날 복음이 제 귀에 들려오게 됐습니다. 저녁에 집회 시간이 되었어요. 집회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그때 전도사님께서 전해셨던 그 복음을 듣고 제가 정말 무엇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들은 복음으로 저는 그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라고
딱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로미오와 줄리엣 알고 있나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함께 죽기를 선택한 로미오와 줄리엣.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사랑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한지 자신의 전부와도 같고 자기 자신과도 같고 자기 생명의 전부인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포기했다는 그런 사랑이라면 우리가 받아야죠. 어디 세상의 노숙자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애,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 그 사람이 나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성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아들 예수의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하셨으면 여러분 그 사랑 받아야죠. 그 사랑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순간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순간 내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 살아계신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 한마디, 그 사랑의 기록,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그것만으로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붙잡고자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자 내가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내가 작정하고 선택하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분명한 사실로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과 친숙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집에는 성경 말씀이 딱 이렇게 붙어 있었고 항상 어릴 때부터 식사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실제로 하고 온 가족이 가족 예배를 드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예수가 좋아졌고 말씀이 좋아졌고 찬양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를 구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믿기로 내가 작정하고 내가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이것에 의심이 되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복음을 들어봤던 적이 없는가? 아니면 내가 이 복음을 듣고서 내가 그것을 분명한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였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거기서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짜리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옛날에 나는 더 이상 다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을 그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전에 죄짓던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나만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당장 죽어도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몇 번이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이루어지는 그 사실처럼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믿게 되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뿅 나타나야만 아 예수님 계시구나 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걸로도 부족해서 그것을 직접 성경책에 글로 써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대로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한번 소리내서 아멘 외쳐봅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어떤 증거가 있어서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기로 붙잡았던 것뿐입니다. 내가 받아들였던 거예요. 세상에는요, 저처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세상에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 말이 사실이냐고 거짓말 아니냐고 막 얘기하고 저를 논리로 막 누르려고 해도 저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전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단이 저에게 다가와도 아무리 그들이 현란한 말솜씨로 저를 꼬셔도 저는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그 말에 휘둘리지 않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딱 믿기로 결심한 다음부터 하나님은 저의 이 믿음을 더 굳건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저에게 주신 소망의 증거가 저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10년 전에 제가 충청북도 청주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은 수원인데 저는 참 수원에서 한 번도 사역한 적은 없고 전국을 막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제가 청주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주중에는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만 그 교회에 와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잘 곳이 없다 보니까 교회의 방 한켠에서 잠을 자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날은 어느 날은 제가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를 파송 예배를 드려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론가 파송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내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파송 예배가 끝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몸이 막 두둥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하늘이 뿡 떠오르지? 이렇게 느끼는 새에 제가 옆에 있던 벽을 막 통과를 하는 겁니다. 벽이 이렇게 막 통과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벽이 이렇게 제 눈을 요즘 사슬 치는 동안에 이 왼쪽 눈으로 굉장히 환하게 빛나는 광채가 막 저에게 비쳐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희한한 광채였는지 아직도 그것을 잊지 못하겠어요. 제 성전 그런 광채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빛이라고 설명을 하기에는 그것이 다 표현되지 못할 것 같고 이 희한한 광채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매혹적이고 정말 오색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근데 꿈이었는데 그 빛을 봤을 때 그 빛을 발견하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꿈속에서 그 빛이 천국문에서 나는 그 빛이라는 것을 딱 느낌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벽을 딱 지나가면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이 빛 쪽을 바라보면 이쪽에 천국문이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천국문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딱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제 옆에 있는 꿈에 같이 났던 친구에게 야 우리 천국 가나봐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아 그 순간 잠에서 확 깨버렸지 뭡니까. 야 그 순간 잠에서 깨버렸어요. 천국 문을 못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나요? 굉장히 허무했을까요? 아니요. 천국이 굉장히 가고 싶어서 굉장히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천국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천국 문의 앞에 그 천국 문을 본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지만 저는 제 꿈에서 봤던 그 광채가 천국에서 나는 빛, 천국 문이 비치는 그 빛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말로 설명도 못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도 못하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제가 잠자고 있는 그 시간, 그 꿈꿨던 그 시간 말고 어느 곳에서도 그런 광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한 그 빛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빛이 천국의 빛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빛만으로 천국이 있음을 제가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속상한 거는요 사람들한테 이거를 이야기해줘도 도무지 안 믿는 거예요. 제 친구 전도사들도 이 이야기를 해주면 야 그거 그냥 꿈꾼 거지 그게 무슨 천국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본 그곳이 천국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제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발각되면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기도 했고 붙잡혀서 나무에 매달려서 화형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참 말도 못할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분들이 천국이 확실하게 있음과 그 천국에서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됨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증거를 그들이 똑같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13절 보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천조들은 천국을 자세히 본 것이 아니고 멀찍이 있는 그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천국임을 알았고 희미하게 보았지만 그것이 그것만으로도 천국이 실제임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래도 그것이 내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비치는 그 빛만 천국문이 바라는 그 빛만 잠깐 꿈에서 잠깐 봤을 뿐만인데도 그것만으로도 저는 천국에 확실하게 있고 천국은 정말 이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그 아름다운 곳이 반드시 있고 그것이 나를 위하여 준비됐다라는 그 말씀이 내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어떤 놀라운 증거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온 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던 그 복음을 믿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셨고 그 잠깐 희미하게 보여준 그 천국만으로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 고등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는지 의심하고 왜 언제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여러분에게 내어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미 실제로 내어주셨고
이미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그것이 실제다라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겠노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놓았는데 왜 여러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저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구원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피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흘려진 생명의 피인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죽여서라도 죄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그 생명 주셔서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 일해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도 무수히 많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데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 그것이 무엇이냐?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낀 데서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믿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안 믿겨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느낀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했든 알아차렸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수하게 역사를 하셨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수히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들을 엄청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그런 생각에만 멈춰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멈추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내가 알았다는 사실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다녀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같고 남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 돼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데까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내 마음 한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는 그 한 줄기의 그 복음의 메시지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작정하여서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약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만 붙잡고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천국의 증거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들을 무수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들의 생명과 피가 있는 그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손 붙잡아야죠. 그 손 붙잡아서 내 인생의 영원한 구원의 가치로 삼아야죠. 우리는 그 손 붙잡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의심을 해치고 그 이 말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말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아서 내 영혼 주님 따라 천국 갈 것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우리 2학년, 3학년들은 잘 알지요? 저는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신 그 천국, 저는 지금도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것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만 천국을 이렇게 사모하는가요? 천국 저만 갈 수 있나요? 여러분도 같이 가야죠. 여러분도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고등처에서 함께 정말로 열심히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의 기쁨 이 땅에서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등처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보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만 느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와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오니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구원과 예수 믿음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멀리서 보게도 하시고 가깝게도 보게 하시고 천국을 갈 수 있게 하시고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가 새해를 믿음으로 예배로 첫 단추를 끼워싸오니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2021년을 성공된 믿음의 인생으로 주여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